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은 노르모가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 동청송 영양 나들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저희 구독자님 토지가 있는데요. 그곳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불과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노르모와 함께 달려가서 토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 구경할 토지에 도착했는데요. 동청송 영양 나들목에서 자동차로 약 한 7-8분 내외, 키로수로는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데요. 바로 요 산너매가 동청송 나들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번에 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지금 석보 면쪽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보면 이렇게 전봇대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기도 되어 있고요. 전이 약 한 500평 정도 되고 저 위에 임야하고 이렇게 섞여서 총 2880평입니다. 이곳은 글램핑장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골에 오셔가지고 조그만한 임야 이렇게 가꾸면서, 저 임야에 또 산양산삼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산약초 같은 거 재배하면서 이 밭에 텃밭 관리하고 집 하나 이렇게 짚고 사시면은 시골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곳은 전이 있는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저 임야 쪽은 농림지역으로 일부가 지금 이렇게 접해 있고요. 나머지 밑에는 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축은 신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전기줄도 들어와 있고 저 위에 뭐 물탱크도 또 하나 설치해 놨네요. 작년에 이 매물이 올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와 있었고 지금 물탱크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걸 많이 해 놓으셨네요. 해 놓고 지금 가격을 일부 다운을 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토지주분이 요 영양 석보면 토백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토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토지들이 전부 다 관리하기가 지금 힘이 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부분들은 지금 하나씩 매도를 하실 의향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토지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노르모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매입을 하셔서 저희와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전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지금 도라지를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도라지가 요 보니까 작년에 이 도라지 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다 도라지인데요. 도라지 꽃들이 도라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위쪽으로는 이제 산양삼하고 뭐 요 영양에서 많이 지금 나고 있는 산나물 그런 걸 많이 지금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에 노루가 못 들어오게 펜스도 쳐놨고 했는데요. 요 위쪽에 이제 임야입니다. 임야도 깨끗이 지금 관리를 해 놓으셨네요. 요렇게 뭐 오셔가지고 측량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펜스를 쭉 토지를 쳐놨기 때문에 펜스 따라서 돌면은 요 안에 있는 토지가 다 기니까 요 안쪽으로는 지금 저 위로는 산양산삼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글램핑장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전기가 들어와 있고 여기 보면은 또 물탱크가 한 10톤짜리 정도 되겠네요. 물탱크도 이리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장 오셔가지고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관리하면서 천천히 시골살이 준비를 하시면 참 딱 알맞는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위쪽으로 전부 다 펜스가 저리 쳐져 있네요. 쳐져 있고 요런 거 보니까 곤드레 줄기 같은데요. 곤드레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여름에 좀 쉴 수 있게 이렇게 작은 팽상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요런 용도로는 해놨지만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 아래쪽으로 또 한번 토지를 돌아볼까요? 토지가 저 제일 위쪽은 요 위에가 기네요. 지금 요 위로 요렇게 볼대 박혀 있는 쪽으로 뺑 돌았어. 토지가 기겠네요. 2800평 정도가 좀 넘으니까 규모는 적은 규모는 아니죠. 전이 500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야인데요. 지금 아무리 시골에 토지가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기존에 이렇게 간혹가다 거래되는 그런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거래 가격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내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사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비싸게 보이고 파시는 분은 또 많이 받는다 해도 싸게 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인데요. 그런 점을 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면
이곳을 방문하셔서 또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 토지주분도 어차피 이 습보에서 계속 평생을 사실 분들이니까 지역에서 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뭐 조금 쏘기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절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토지만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된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좀 여기 전이 요렇게 있는데 지적도상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요렇게 수필지식으로 타인 토지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토지가 이렇게 해서 타인 토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행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 토지가 이 토지 주인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뭔데 외지 사람이라면은 저 토지를 갖다가 이용을 못하기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주는 아까 그 올라온 진입로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파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 살고 있으신 분이 이 토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묘하고 요 밑에 있는 토지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그 점이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이기 때문에 그 점만 인지하시고 요 토지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또 서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가 되면 참 좋겠네요. 이제 토지 위에서 주변 개항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주변 풍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나들목과 석보면 소재지가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영양군 석보면 토지를 노르보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 토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보신 분들도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많이 다운이 돼서 나온 가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때하고 틀리던 점이 지금 전기가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토지까지 올라와 있고 또 물탱크가 한 10톤짜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는 분이 계시면 매입을 하셔서 단장 오셔서 이 밭에 지금 도라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도라지 관리하고 산에 또 심어져 있는 각종 약초들 관리하면서 또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관리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 집을 짓고 이렇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시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노르모가 일전에 한번 업로드를 해드린 그런 토지에 와서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곳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보셨지만은 고속도로 나들목까지가 약 한 5km 정도, 차량으로 한 7, 8분, 아무리 천천히면 7, 8분이면 들어오고, 여기서 석보면이 또 자동차로 한 10분이면 도착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토지로 노르모도 자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르모와 또 이렇게 우리 지역의 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토지주와 연락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